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우편상식 금융상식 강의하는 이종학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저 응원 댓글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응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또 많이 또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요 시리소야님께서 요 뭐 삼행시도 다 남겨주셨네요. 둥글둥글한 강의 덕분에 막혔던 것이 조금씩 둥그러지고 있습니다. 시적인 표현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에 반성하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생각날 때마다 바로 공부를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누구나 다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고 새는 시간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느끼게 마련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강의 따라오는 속도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못할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채찍보다 스스로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게리하자님께서는 이게 금융이 너무 어려웠는데 상세한 설명 때문에 이야기가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제가 예전부터 경제 강의를 오랫동안 해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이제 여기는 경제학 강의하고는 또 좀 달라서 그래도 좀 이렇게 그게 묻어서 도움이 됐다면은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공부하시는데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게리직이 이게 아무래도 너무 촉박한 시점을 남겨놓고 시험 갑자기 발표되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도 쫓아가기도 너무 바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에듀온에 보면 선생님이 두 명이잖아요. 두 명인 것의 장점은 제가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딴 거보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좀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 합격에 정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른 일반 행정에서도 강의를 계속 했지만 이런 자료들 되게 중요하거든요. 특히 이건 암기 과목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북적북적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또 이게 너무 또 깨알같이 또 파고들면 전체 시야를 우리가 또 놓쳐서 그래서 시험 볼 때 좀 애를 먹기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자료들 같은 거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, 수민님은 네, 목소리가 변하고 힘이 빠지고 이 눈에 보였다고 했는데 네, 제가 프로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네, 건강도 많이 신경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소중한 시간님께서도 우금의 학 종학쌤 이렇게 했는데 경상도 어른들이 옛날에 저보고 하가 그런 것 같긴 하네요. 학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친근하게 예,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진검다리님 빠르게 훑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기억에 남게 해줄지 고민해 주시는 게 보인다고 해주셔가지고 이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더 힘이 납니다. 이런 데 댓글 남길 때 보통 이렇게 이게 부족한 것 같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목소리는 왜 그러냐 뭐 이런 것서부터 막 이렇게 하시는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도 채찍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응원해주시는 목소리를 들을 때 더 분발하게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는 서로 피차일반 아닌가요? 네. 공부 이렇게밖에 못합니까?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좀 힘을 받으실 거잖아요.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면은 많이 힘이 됩니다. 네, 요 기운 받은 만큼 이제 시험이 가만히 있어 보자. 오늘 날짜로 보면 한 달 반쯤 이제 남은 것 같아요.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. 충분히 한 달 반이면은 남은 시간 동안 미처 못한 공부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한 시간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우리 게리직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게리직을 선택하신 측면도 있잖아요. 대신에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좀 요구가 돼요. 네. 낭비하는 시간 없도록 그렇게 잘 마음 추스려가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거 그런 것도 저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아주 알차게 이제 써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아팠으니까 제가 아플 일도 없고 힘을 더 이제 붙여서 강의해드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강의실에서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